네. 아빠가 직접 제작하셨던 단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그냥 아빠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제가 똑같이 걸어가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카메라 감독님이랑 아빠랑 해서 아 처음 쓰는 거였어요? 네, 너무 어색하고 낯설어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해도 해도 뭔가 어색하니까 연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었더니 하지 마 연기, 하지 마 연기. 연기는 하는 게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구나. 너 앞으로 연기하지 마 이게 아니고 연기를 안 하는 게 연기라고. 이건 진짜 대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 마 네. 연기. 연기는 하는 게 아니야. 저는 뭐 좀 일찍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1살에 데뷔를 해서 시간이 한 36년이 지났는데 첫 꿈은 이제 내 9살 때쯤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 지금도 계속 풀리지 않고 누구나 숙원하는 테마인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갑자기 통일이야. 그리고 음악을 하다가 가수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사실은 두 살 누나가 학교에서 연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극하고 무용 공연을 보면서 맨발로 무대를 들어서는 그 연희자들 맨발로 무대를 들어선다는 그 자체에 뭐 대단한 어떤 동경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벌거벗은 영혼 같은 연극하는 사람은 가난해서 힘들다. 시인보다 힘들어. 중간에 뭐 가난이 힘들기도 했지만 뭐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오늘보다 더 바닥이기 하겠어 내일이. 거기다가 청춘을 다 바치셨네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인데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어. 모든 걸 바치셨네요 진짜. 아주 작은 데서 오는 그 희열들 전율들 그건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오가노 씨는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네, 우리가. 맞아. 예. 어떤 배역을 맡건 정말 오강록화돼서 이렇게. 배우가 표현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지금 내가 보는 동시대의 현재를 나는 이 사회를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가. 이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다. 간다. 엉뚱하세요. 또 만나시다 친구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